도심 대규모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여야 공동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확성기 집회 소음은 폭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마다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 도심. 대형 스피커에서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소음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동물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되게 묵직한 베이스음이 둥둥하고 막 울릴 때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요. 스피커 자체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국회에서는 집회 시위 법률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인한 집회 소음을 참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고 이렇게 각인 효과가 크고 듣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소음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된다. 이런. 경찰청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10분 평균값은 5데시벨을, 최고 소음은 10데시벨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회에 사용하는 확성기 종류와 수를 미리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외국의 규제 기준 또는 국내의 다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라든가 주간 야간 소음도를 봤을 때까지는 좀 너무 완화된 그러한 기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선거운동과 야외 행사의 소음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